오랜만에 강의를 하네요. 자, 오늘은요. 자, 해외 선물 트레이더는 순간적 선택 판단력과 순간적 선택 판단력이라 있어요. 그 다음에 용기와 그 다음에 신중한 배짱과 그 다음에 실행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좀 아침에 글을 정리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요. 해외 선물 트레이더는 진입 시, 우리가 진입을 하게 되죠. 매도든 매수든 간에.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순간적인 우리가 선택 판단력이 있어야 되죠. 이게 진입 자리인지 아닌지 이 판단력이 있어야 되고, 이게 진입 자리가 맞다고 하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실행을 해야 되겠죠. 아무리 생각만 해가지고는 안 되겠죠. 진입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게임이 이루어지니까 이게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하다, 이거 조건이. 어떠한 조건이냐는 거죠. 그 조건이란 단순하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순간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우리 해외 선물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게 뭐냐면은 올바른 차트와 반복적인 차트 훈련이라는 거죠, 훈련. 또 심리인 용기와 신중한 배짱은 그 다음이요. 왜 제가 심리를 뒤로 미루냐면요. 무언지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무엇을 알고 행하는 것이죠. 모르고 행할 수는 없죠. 우리가 해외 선물 트레이더는 차트를 잘 알아야 돼. 그리고 반복적인 훈련을 하며 해야지 순간의 선택적인 판단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 실행력과. 그래서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심리는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자동적으로. 제가 이제 딴데 보면은 이렇게 차트를 잘 가르치지 않고 심리가 문제다, 심리가 문제다. 책 제목이 이런 게 있어요. 심리가 80%고 기술이 20%다 하는 책 제목이 있는데 그 책을 자세히 저도 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기술을, 차트 보는 기술을 100% 가졌을 때에 심리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몰라. 모르는데, 차트에 대해서 모르는데,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데 행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예. 자, 반복적인 훈련이란, 전체적인 주가의 캔들을 파악하고, 캔들이 움직이잖아요. 변동하면서. 그리고 차트 유형, 흘러가는 형태. 뭐, 흘러가는 형태가 뭐냐, 이거죠. 해외 선물은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지지와 저항이야, 지지와 저항. 예를 들어서 지지와 저항, 이렇게. 지지와 저항. 여기가 상승가. 그러면 이게 지지받고 올라가고, 지지받고 올라가고. 이게 이제 이격이라는 것인데, 하락도 마찬가지죠. 변동하면서 떨어지더라도 꼭 저항선이 있게 돼 있고, 여기는 상승은 지지선이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지와 저항에 대한 핵심 패턴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강의를 많이 했죠, 이거요. 파워의 끊임없는 훈련을 통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 끊임없는 훈련을 통한 노력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순간적인 판단의 인지 능력과 실행력이 나오게 돼 있어요. 사실 해외 선물은 간단한 게임입니다. 여러분 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 간단한 게임이냐,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그래. 결론은 뭐요? 제가 다 이야기했죠. 지지와 저항. 즉, 매수와 매도의 이진법이죠. 이진법. 매수, 매도. 그러니까 누가 이런 말을, 아, 횡보도 있지 않냐? 횡보 자세히 봐보세요. 횡보도 지지저항하면서 움직이면서 횡보를 하고 있어. 그것도 지지와 저항이야. 더큰 의미에서는 횡보는 나중에 방향성을 정해. 즉, 말하면 이게 횡보를 해. 그러면 횡보가 이제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하거든요. 이렇게. 여기 지지와 저항 아니에요, 다.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기간 조정이라 하는 것인데,
이 뒤에 보면요, 꼭 상방이든 하방이든 방향을 결정하게 돼 있어요. 계속 이렇게 가지는 않아요. 이걸 보고 이제 기관 조정이라 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하락 조정받고 올라간다든가, 상향 조정받고 내려온다든가 하는 방향성을 정하게 되죠. 자, 이 이야기는 제가 그 세계적인 명저, 세계적인 트레이더인 알렉산더 엘더 박사, 세계적인 트레이더죠. 예, 저서의 저서인 심리 투자 법칙에서 뭔 이야기가 나오냐? 역사는 반복된다. 주가는 항상 변한다. 그러나 주가는 변해. 항상 움직이면서 변하는데, 그런데 보면 그 패턴으로 보면 늘 똑같기만 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렉산더 엘더 박사가. 자, 트레이딩은 우리가 해외에서 멀리서 매매한다는 것은 단순한 게임이다. 그 책에 보면 그 나와 있습니다. 라 했는데, 자, 저도 처음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이제는 충분히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요, 거의 한 30번 봤을 거예요. 그 이상도 보고, 지금도 보고 있으니까. 자, 결론은 내봅시다. 결론은. 해외 선물에서 비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비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왜 존재하지 않냐? 비법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이 보는 차트나 우리가 보는 주가의 캔들의 움직임은 다 똑같습니다. 눈에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뭐 한간에 어떤 뭐 전문가들이 비법이 있는 양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다 거짓말이고, 비법은 내 안에 있어. 내가 그 비법이란 뭐냐? 내 안에 존재한다는 것이 비법이란 뭐예요? 여기 올바른 차트와 반복적인 훈련, 끊임없는 훈련을 통한 노력, 그게 비법인 거야, 그게. 그것은 누가 해야 돼? 여러분이 뭐 전문가가 해줘? 아니죠. 그것은 내가 할 일이야. 내 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말이 맞죠? 이? 자, 순간 선택적 판단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부단하게 올바른 차트를 선택하여 부단히 차트 훈련과 노력하는 길밖에 다른 대안이 없다. 대안이 없다. 이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경우 매일 차트 훈련을 진행합니다. 제가 한 14년을 했는데 계속했죠. 예, 지금까지 수도 없이 했지만 지금도 계속 진행하는 것은 이 길만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즘도 하루에 매일 한 30 강의 반복 훈련해요. 보통 20에서 30. 예전에 많이 했죠. 제가 비공식적으로는 뭐제뭐 누누하게 말씀드려서 다 아시겠지만, 우리 회원들은, 제가 손으로 쓴 것만 한 2만 3, 4천 페이지, 그 다음에 제가 강의한 것만 비공식적으로 하면 더 많겠지만, 지금 공식적으로 2만 강의가 넘습니다. 그건 왜 했냐는 거예요. 왜? 아까 이야기했죠. 비법은 존재하지 않고 그 비법이란 내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죠. 뭐 제가 이제 노력하다 보니까 그게 쌓이고 쌓인 게 것이 이제 교육 자료가 됐지요. 교육 자료가 돼가지고 저희 제자들이 이제 이것을 보고 차트를 이해하기가 좋고 하니까 좀더 해달라 해서 제가 좀더더 섬세하게 한 것이 이제 2만 강의가 넘게 됐죠. 그것은 그렇게 근본적으로 제가 뭐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고, 나는 내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내가 실력을 늘린 만큼 나한테는 부가 창출되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한 것입니다. 이제 이 해외 선물 들어오신 분들이 그냥 하면 돈 버는 줄 알고, 들어왔다가 망한 사람이 많죠, 배한 사람이. 처음 입문하신 분들이나 손실이 누적된다면 이 말을 상기하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이 글을 썼거든요, 제가. 예, 썼는데. 제가 이제 경험상으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은 이것은 비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버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한테 이제 교육받으신 분들이 나가서
뭐 억대씩 이렇게 뭐 적게 해도 연봉 억대가 넘고 하는 이유가 제가 철저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왜냐면은 제가 교재를 주면서 차트 유형, 지지와 저항에 대한 것은 거의 뭐 한 400에서 800페이지, 어떤 분들은 3000페이지까지 쓰게 해요. 그러면 다 익혀. 왜? 이것은 반복적인 훈련이기 때문에 올바른 차트 가지고 반복 훈련을 계속 시키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이 아까침에 그 핵심 패턴에 대한 거 있죠. 이 핵심 패턴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잠깐만요. 아실려면 모르지만 저희 그 코렘 자카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코렘 차트 아카데미가 있어요. 아카데미. 여기 아카데미 보면요. 여기 나오는 이, 여기 보면요. 이제 이 최고과정 보면은 여기 나오네. 최고과정이요. 여기 보면 여기 핵심 특강 다 나오죠. 예를 들어서 이 이평선 단기 수렴은 무엇이고 무엇이고 이런 것이 거의 섬세하게 해놨습니다. 이게요. 경제 지표는 어떻게 대응하고 수직 N자 파동이라는 것이 뭐고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것과 피보나치 수열은 어떤 것이다. 관성매매는 무엇이다. 변동장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가. 대칭 삼각형이 이루어졌을 때는 어떻게 된다. 이런 내용들이 전부 여기다가 제가 기록을 해서 교육 자료로 현재 쓰고 있죠. 여기 나오잖아. 알렉산더 일드버스 역사는 반복된다. 주가는 항상 변화한다. 그러나 늘 똑같기만 하다. 트레이딩은 단순한 게임이다. 알렉산더 일드 박사. 세계적인 탑 트레이더 정신과 의학 박사입니다. 이분이요. 심리 투자 법칙 외에도 한 다섯 권 저자가 책이 있겠죠. 있죠. 예. 차트 유형이란 주가의 지지와 저항의 반복적인 흐름이다. 퍼레이드. 제가 이제, 퍼레이드. 제 이야기예요. 제가 그 2만 페이지 넘게 쓴 것이 책으로 됐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현재 출간은 안 됐지만 우리 교육생을 위한 교육 자료로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예. 그래서 오늘 제가 뭐 설날이 내일이죠. 내일인데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 게시판 볼까요? 우리가 해외 선물이라는 그 트레이더 한다는 것은요, 참 환상적인 직업이고 꿈의 직업입니다. 저도 큰 꿈을 갖고 이 계통에 들어와가지고, 부단히 노력을 했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매매를 트레이딩 하면서 있던 경험들을 전부 근거 있게 제시하는 거예요. 근거 있게. 제가 쓴 글들이나 해외 선물에 관한 이 내용들은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려면은 그 네이버 카페에 들어와도 되지만은 A프로 또는 A프로 들어오시면 전문가방이죠. 해외 선물. 이런 데 보면 퍼레이드 방송, 리딩 방송이죠. 그 다음에 코뎀 차트스쿨 교육 방송입니다. 코뎀 인베스팅 증거금 지원 회사고 코뎀 차트 아카데미. 네, 그 다음에 유튜브에 보면 코뎀 자칼 해외 선물 차트 TV 보시면은 내용들이 나와 있죠.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참 생각을 깊이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한 예로 이게 통에 그냥 막연하게 들어와. 들어와서 막연하게 돈을 잃어. 왜 돈을 손실을 보는지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이 시장은 어마어마한 시장이면서도 우리가 이 준비를 철저히 했을 때는 꿈의 직업이라고 했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준비를 철저히 못했을 때는 이건 파산의 지름길이고 지름길이에요. 아시겠죠? 예. 자, 마지막으로 비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비법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 보는 차트, 뭔 비법이 필요하겠습니까? 자, 비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 비법이란 내 안에 존재한다. 그러면 그 비법은 뭐냐? 올바른 차트를 선택하여 부단히 차트 훈련을 하는 것 위에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그래서 저는 매일 차트 훈련을 일요일, 토요일 할 것 없이 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진행하죠. 그것만이 제가 살 길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참고하시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